윤희 씨.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고 날씬한 모습입니다. 8년 동안 12kg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갱년기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갱년기 오면서 약간 뱃살 좀 나오고 좀 이렇게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이제 나이 정말 드니까 살이 또 찌는구나 생각했는데.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다시 붓기 시작한 뱃살. 방윤희 씨는 5개월 동안 꾸준히 백소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먹었습니다. 드시기 전에는 조금 연세가 있으셨는지 배가 조금씩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거 드시고 나서 더 슬림해지셨어요. 이 백소 덕분에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또 요즘에 보는 사람들마다 저보고 다시 또 살 뺐나?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달라진 건 이 백수 하나 더 먹은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살 뺐는데 또 뺐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경쯤이 되면 찾아오는 갱년기 증상.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먹어서 피 속에 호르몬 수치를 높여놓으면 그러면 이제 유방에 자극을 받게 되죠. 유관이 커지고 유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방들이 무럭같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더 나가서 보면 이제 나중에 유방암이 생기는 거죠. 호르몬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그 따라온 갱년기에 따라온 많은 증상들을 이제 호전시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합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간 에스트로겐은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가슴을 커지게 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하는 등 여성스러운 몸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이 중에 일부가 유방암 세포를 만들거나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소 추출물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몸속의 여성 호르몬 양을 늘리지 않아 유방암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소가 안전한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죠. 백소 등 복합추출물은 한국은 물론 미국 FDA 승인, 캐나다 식약청 허가를 받아 세계 각국의 건강기능식품회사에 천연원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백소가 농가의 수입 증대는 물론 한국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지요.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회사들도 한국 토종약초 백소의 효과와 가능성에 주목, 상품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소 등 복합 추출물을 출시한 이유는 백소 등 추출물은 세계적으로 갱년기 여성 원료로서 탁월한 효과와 그 기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매장.